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직장에서 두 사람이 원래 상당히 친했다고 전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녘 주택가에 경찰차가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서둘러 빌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도착한 소방대원은 들 것을 꺼내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62살 A씨가 옆집에 살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겁니다. A씨는 제 뒤로 보이는 오른쪽 창문 집에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5시간 뒤 그 왼쪽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쯤 택시회사 동료로 만나 지난해 2월부터는 옆집에 살았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척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하지만 A씨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집에 야박한 것들이 말다툼하고 회사 내에서 그랬다는 소문이 이날도 A씨는 피해자가 음식에 약을 섞고 대화하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